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8일 토요일에는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했고 그리고 이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 이걸 이제 해법을 내는데 이걸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례적으로 이들의 태극기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이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야권들이 태극기를 들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이 한일 정상회담도 규탄하는 그런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 온라인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에 맞서서 일장기를 든 채 집회에 참석했다는 사진이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태극기를 들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 진영에서는 일장기를 들고 시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는 2016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태극기를 들고 있었는데 그 사진에다가 일장기를 합성한 가짜 사진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만들라고 퍼뜨린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태극기를 들었고 그리고 여기 보수 진영에서는 일장기를 들었다는데 이거는 가짜 합성 사진이었고 과거 2016년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규탄하는 보수 진영의 집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짜 뉴스, 이 가짜 사진을 이 최강욱이가 또 이 인용을 해가지고 그리고 서울 시내에서 이런 집회가 열렸다 이렇게 선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짜까지도 조작된 사진까지도 최강욱은 낚여가지고 거기 선전 또 하려고 최강욱이가 그 사진을 인용해가지고 또 퍼뜨렸다. 자 그런 거 보면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태극기 대신에 일장기를 들었다고 사진을 조작해갖고 올린가 하면 그 조작된 사진을 이용해가지고 버젓하게 현역 국회의원이 그걸 또 퍼뜨렸다 하는 점에서 자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18일 날 트위터에는 이재명 대표의 집회 참석 기사와 일장기를 든 시민들이 집회를 벌이는 사진을 비교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 기사 제목은 태극기 집회에 나선 야당 그리고 이재명도 참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회 사진에는 서울시청역 부근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큰 일장기들이 눈에 띄고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성조기와 일장기를 함께 들고 있는 겁니다. 자, 글 쓴 사람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민주당이 태극기를 들고 나가자 윤석열 지지자들이 일장기를 흔들면서 맞불 집회를 하는 게 어째서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냐. 이 한일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글은 하루도 되지 않아서 7만 4천 번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만 번 이상 리트윗됐고 3,600명 이상이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같은 주장을 담은 글들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이 됐습니다. 자, 이 해당 일장기 집회 사진은 합성된 가짜 사진으로 드러났습니다. 원본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치던 이른바 태극기 집회 사진이었습니다. 자, 그 뒤에 사진을 보면은 일장기 집회 사진과 원본 사진은 집회 주최자로 보이는 남성의 모습, 오전 농도, 뒤에 보이는 전광판 화면이 모두 다 과거 사진과 일치하는 겁니다. 다만 태극기가 일장기로 바뀌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자, 일장기 합성은 2019년도에도 온라인에 올라왔습니다. 당시에도 종전 반대 집회를 열면서 일장기를 흔드는 모습이 표현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 집회가 이어졌는데 이걸 보면은 합성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합성 사진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2016년도의 집회였습니다. 2016년도의 집회. 그런데 2016년도 이 집회가 갑자기 여기 일장기로 이렇게 둔갑했습니다. 일장기로. 그러니까 똑같은 사진인데 이걸 지금 누군가가 합성을 해가지고. 태극기가 일장기로 바뀐 겁니다. 자, 이게 이재명이 참석한 집회는 태극기를 들고 있는 그런 집회였습니다. 자, 이날 이런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자, 이 최강욱이가 여기 보면 맨 위에 최강욱 되어 있습니다. 최강욱. 최강욱이가 오늘 서울 한복판 이렇게 있습니다. 이 사진을 최강욱이 캡처해가지고 자신의 SNS에 최강욱 오늘 서울 한복판 서울 한복판에 보수 진영에서 일장기를 들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올린 겁니다. 자 이거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현역 국회의원이 가짜 뉴스에 본인이 낚여 가지고 이거를 선전 또 소개했다. 자 이걸 보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일본 방문이 아주 굴욕적이다. 토착 왜곡이라면서 비판한 글을 게재했는데 급기야 윤석열 지지자들이 일장기를 들며 집회했다는 내용의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공유했는데 이걸 최강욱이가 낚인 겁니다. 그리고 본인도 이걸 올려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퍼뜨린 겁니다. 자, 그래서 뒤늦게 이 사실을 확인했는지 최강욱은 19일에는 SNS에서 이 사진의 글을 이 사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삭제한 것 같습니다. 삭제한 것 같다. 자, 이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이 조작된 사진으로 선동한 것은 정말 심각한 뉴스다. 팩폭 당하니까 글이 삭제됐다. 팩폭. 팩트가 폭격을 받으니까. 자, 멀쩡한 태극기를 일장기로 바꾼 사람이 바로 토착 외구다. 그 태극기를 일장기로 바꿔가지고 그 선전하고 또 그걸 가지고 이렇게 퍼나르는 현역 국회의원. 자, 선동이 하루 이틀인가? 자, 거짓말이 습관인가? 이런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정말 심각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그리고 친일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계속해서 공격하려고 하는 세력들은 자, 무슨 좋은 일이 있어도 이렇게 반대하고 비판하고 한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서 성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각국에서도 아주 그렇고 일본 현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 아주 높이 평가한다. 정말 대단하다. 슈퍼스타다.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국내 언론들은 거의 대부분 이런 효과에 대해서는 거의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거. 이미 보도를 해드렸지만 KBS 9시 뉴스에도 박진 외교부 장관을 불러가지고 대담하면서 그저 까는 거, 공격하는 거. 자, 거기 독도 문제 언급 안 됐느냐?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가 언급 안 됐느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아니다, 아니다 해도 자, 그런 이야기 나도는데 이렇게 하면서 뭐 설명을 하면은 봐서 말을 끊고 들어와가지고 앵커라는 자가 이렇게 해서 폄훼하려고 하는 듯한 대통령 방일 성과를 공격하는 듯한. 그리고 지난번에 MBC가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 발언하고 난 뒤에 나중에 바이든 대통령 뭐 두고두고 날리면 이걸 바이든으로 해석해갖고 그래서 한미 관계를 이간시키고 했다는 그 톤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톤하고. 그리고 방송과 그리고 야당과 일제히 지금 비판하고 공격하는 이런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최강욱이가 그 가짜뉴스 가지고 또 선동했다. 그러니까 이들의 선동 본능, 얼마나 심한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집회에서 이재명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일본에 간 대통령이 국민 뜻대로 행동하지 않고 끝내 일본 하수인의 길을 선택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재명은 윤석열 대통령은 선물 보따리는 잔뜩 들고 왔는데 돌아온 건 빈손도 아닌 청구서만 잔뜩 갖고 왔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징용배상 청구권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인권이다. 이렇게 하고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대위 변제를 강행한다. 일본 비위만 맞춘다. 무슨 일이든 하겠다 하는 굴욕적인 태도다. 이렇게 맹비난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재명은 특히나 한반도가 전쟁의 화약고가 되지 않을까. 자위대가 다시 이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을까 두렵다. 이런 소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위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는 소리까지 선전선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고 지금 이재명은 자신의 이 방탄을 위해서 외교까지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맹 이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구속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선동해 갖고 자신을 지키려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의힘도 그 강민국 대변인은 수석 대변인은 자 이재명 대표가 자위대 군홧발 운운하면서 연일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대일 외교를 비판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논리적인 비판이 아니라 자, 오로지 감정에 호소하는 죽창과 일생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내린 정치적 결단을 국민의 반일 감정을 이용해서 정쟁화하고 있다. 자. 토착 비리 범죄 혐의자가 죽창가를 부른다고 전제가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걸 보면 지금 선전선동한다. 이 자리에도 사실상 7천명 정도밖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선동해가지고 모인다고 모아놨는데 안 모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 이제는 그만하자.
우리 젊은이들도 일본과 함께 잘 지내기를 원하고 지금 일본에 관광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러니까 이 반일 감정 그건 이제 캐캐먹은 감정이고 오히려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가지고 한국의 발전 성장할 기회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하는 반대쪽에는 이 촛불 아니 그 일장기를 태극기 대신에 일장기를 덮어씌워 가지고 이 선전 왜곡을 했고 또 이걸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또 퍼뜨렸던 최강욱 정말 이재명이나 최강욱이나 더불어민주당에 하는 짓을 보면은 국민들로부터 욕먹을지만 곤란한다. 그래서 국민들은 자, 이들에 대해서 어떤 뉴스가 나오더라도 이제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다 하는 겁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개선하고 고치고 그래서 한일 관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놓은데도 그것도 지금 뭐 어떻게 하면 흠집을 낼까 해가지고 이렇게 온갖 수단을 동원하다가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사진 합성까지 하거나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